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셀럽들의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헤지펀드계 억만장자 투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는 페드가요. Taper immediately, 즉시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raising rates, 금리 인상 또한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빌 에크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music is playing,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 춤을 추었다. 하지만 이제는 turn down, 음악을 좀 줄이고요. settle down,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이 음악의 테이퍼링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빌 에크먼입니다. 빌 에크먼은 되게 급하네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아니, 그리고 빌 에크먼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지옥이 왔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뉴욕 증시 거래를 한 달간 중지해야 된다. 중단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기업 부도가 가능성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갖고요. 3조를 벌어요. 자기만 춤을 췄군요. 네, 그리고 에크먼이 그러고 나서 슬금슬금 산 게 스타벅스, 네.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갈아타기를 싹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뭐 믿음직한 이 행동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하락장에 대한 지금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우고 있고 지금 하락장을 가냐 마냐의 가장 큰 영향은 1번.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따른 물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갖고 가느냐 하는데 존스 홉킨스의 이제 뭐 노벨 경제학상 탄 교수님 말씀은 네.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세계에 지금 한 62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뭐 등등의 지금 뭐 양쪽의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두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점수를 주자면 에크먼이 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빌 에크먼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뭐 어쨌든 뭐 빌 에크먼이 뭐 연준위원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FOMC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FOMC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자,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때 어떤 기조로 또 이야기하느냐 단어 하나하나에 또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또 저희가 고문님과 함께 그날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주말 사이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자, US, 미국과 EU, 유럽연합은요. 함께 Markets for Dirty Steel, 더러운 철강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겠다. 여기에서 dirty,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싼 값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ountries that dump steels, 철강을 싼 값에 덤핑하고 있는 나라들이 oversupply,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럽산 철강에 이렇게 세금을 풀어줬으니까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 스튜디오에서 역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뭐 기후변화, 뭐 디지털세 이런 것도 있었지만 철강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유럽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좀 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좀 풀어주고 있네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지우기로 들어갔고요. 네. 2018년 3월 달에 미국과 유럽 간에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10%의 이제 관세를 매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왔는데 당시에 뭐 유럽에서도 발끈했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안 산다, 리바이스 청바지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없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330만 톤 무관세에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관세를 매긴 거를 330만 톤까지는 무관세, 그 다음에는 저율 관세 할당을 지금 주는데요. 이게 한국 기업의 호재일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도 지난 3년간 70%에 대해서만 지금 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간에 이제 이번에 이제 큰 일은 디지털세라든가 뭐 이런 저 법인세 최저율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떻게 돌아들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사실 중국 견제 부분들이고 바이든의 새로운 공급망 짜기에 지금 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뭐 발전되고 진화되느냐는 뭐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G20 정상회의에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오늘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차근차근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고문님과 함께 그 영향을 분석해보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